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적절치 않다는 원만방지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 없다. 이종섭 전 장관은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그 어떤 조사든 본인이 나가서 자신의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또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모호하게 답변했으나 언론 취재에서 입장이 돌변하기 전에 통화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군 인권보호관은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차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군인 사망 사건 발생 시 조사 입회권을 가진 사실상 유일한 군 견제 기구이며 이를 경직하는 국가인권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인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 인권보호관조차 장관과의 통화 이후 수사 외압과 진실 은폐 동조자로 연루됐다는 의혹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로 이것 역시 수사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인권위 업무를 파행시켜 인권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온 인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에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상임위원회를 무산시키고 자신이 위원장인 군인권보호위를 열어 이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채 자신이 계속 출마를 시도했던 지역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내부 갈등을 유발하며 자신이 위원장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지난해 4개월 넘게 파행시켜 300건이 넘는 진정 처리를 멈춰 세우면서 피해 구제를 바라는 수많은 진정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군 인권의 보루가 되고 국가 권력의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하는 인권위원마저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특검의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미루어지는 사이 증거인멸 등 진실의 퍼즐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여전히 특검법에 대해 반대만 일삼으면서 민심을 역주행하는 오만과 만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여전히 대통령과 용산의 눈치만 보는 여당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와중에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적절치 않다는 원만방지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그 어떤 조사든 본인이 나가서 자신의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또 자신이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권력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과 외압 행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상병 특검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진술 조작을 강요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사실을 밝히기는커녕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의 문제제기 이후 수원지검은 세 차례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CCTV를 포함해서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지검은 진술 강요 회유의 일방 당사자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해도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확실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되는 일입니다. 교도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 수원지검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장 그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법 질서를 농락하고 수사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도 지체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적으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스스로 입장을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